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 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전국의 장로 4,500명은 총회 산하 7개 신학교가 동성애 관련 처벌 규정에 총회 결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예정돼 교계에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와 축제 중심으로 마련되는 국민대회를 통해 교계는 건강한 기독교 가치관과 문화를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 동굴 소년들의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립 보름 만에 4명의 소년들이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무사 귀환을 바랐던 간절한 소망과 서로 격려하며 두려움을 견뎠을 위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구조 전문가들의 도움, 이런 착한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희망의 어려움을 이기고 길을 만들게 합니다. 모쪼록 13명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막을 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장로 수련회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사건을 의식한 듯 교단 산하 신학교들이 총회의 결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고, 2,000명이 넘는 장로들이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임성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제44회 예장통합 전국 장로수련회 마지막 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인권이라는 포장 속에 성경과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한다며, 성경과 진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동성애 옹호 논란을 의식한 듯 총회 산하 신학교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포함됐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메노의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장신대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옹호 신학의 이단성 청원 명부에도 약 2,200명에 달하는 장로들이 서명해 장신대 무지개 사건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책임자인 임성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열린 제102회기 정기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직원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으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구성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생을 포함한 학생 8명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두른 채 채플에 참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일이 발생했고,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뚜렷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신대 측은 부랴부랴 수련회장을 찾아 임성빈 총장과 신정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며 총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학생, 교직원 등이 한마음으로 이미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장신대를 둘러싼 동성애 옹호 논란은 교단 내에서 더욱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해 기념예배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창립 행사를 통해 오늘까지 교회에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한편, 몽골과 중국, 탈북민 등을 위한 합동 결혼식도 진행돼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해 열린 합동 결혼식에서는 몽골과 중국, 태국 출신의 디아스포라 교인들과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 총 10쌍의 커플들이 교회의 전적인 도움을 통해 새 가정을 이루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명성교회 결혼예식위원회 남경우 장로는 한국 사회에 녹아들지 못해 가장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회가 값없이 받아온 은혜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말합니다. 항상 굉장히 소외되고 외롭고 참 쓸쓸하게 보내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합동 결혼식이라도 해서 그분들과 소원의 일부를 조금 성취시키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방법이 되겠다. 명성 3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낮 예배에서는 지금까지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순서들이 진행됐습니다. 특별 순서로 교역자들과 장로들이 살아온 인생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사만 원로 목사는 명성교회가 지난 38년간 성도들과 많은 교역자들의 섬김 덕분에 함께 자라온 나무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풍랑이 있는 이 시대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에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처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이 은혜를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이 교회는 끊임없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명성교회에서 받아왔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통일시대에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성교회가 이 통일한국 시대에 뭔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 명성교회는 다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것을 이번 창립 기념 주일을 통해 다짐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감독과 감독회장 후보에게 제안할 개혁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새물결 정책위원장 박경향 목사가 발제를 진행해 감리회 지도자들의 실패 이유로 청지기 의식 부족과 물질주의적 문제 해결 경향 등을 지적하고 싶다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독회장의 중요한 의무는 감리회의 위상을 다시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감리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희망하며 본부와 인사, 제도 등 전반적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성결교회 여름교육 비전 선포식을 진행해 다음 세대 부흥을 모색하고 목회자들 간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포식에서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세상이 격변하고 있고 다음 세대 위기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에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성결교단 교회 학교의 여름 교육을 위한 공과 교재를 전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결교회 교육 비전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다음 세대를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과 사중복음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화문 측이 세계 하나님의 성회의 가입 인준을 받아 지난 5일 총회 비전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의 비전 로드맵을 공유했습니다. 광화문 측은 보편타당하고 공개성과 명료성, 신뢰성을 갖춘 정관을 바탕으로 총회원들의 인준 아래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며 오순절 신앙에 입각해 목회자와 부흥사, 선교사 등을 양성해 배출하기 위한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뜻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밝히고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해외 선교의 원주민 신학교 지원, 미전도 종족 사역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36만 개 교회에 6,800만 성도가 가입해 있는 세계 하나님의 성회는 지난 6월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기아성 광화문 측에 가입 심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교단으로 가입을 인준했습니다. 조례상에는 최종 승인권은 시장님 앞으로 돼 있죠. 다만 이제 시장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뭐 위원회까지 결쳐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무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요. 근데 뭐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위원들께서는 판단하시기에 점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계도하고 이렇게 좀 나가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뭐 요번에도 저희가 뭐 한 60명 정도, 이제 그날 가봐야 한 60명 정도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이 혹시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되고 계도를 하게 되고. 앞서 보신 대로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맞불 집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른교육 교수연합 이영우 교수님 그리고 김보림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보림 기자, 네. 이번 주말에 예정된 퀴어문화축제 올해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19회 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4일과 15일 서울광장에서 또 다시 한번 개최되게 됐습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것은 올해로 4번째입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던 지난 퀴어문화축제들은 참석자들의 지나친 노출과 그리고 성기 모양의 쿠키, 성인용품 등의 음란물들이 진열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로 인해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 축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음란이 자행되는 이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대의 여론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최종 승인으로 인해서 이번 2018년도에도 퀴어문화축제가 또다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매년 이렇게 퀴어문화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를 현재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고요. 네. 이것이 또 이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히 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이것이 더 번져나갈 뿐더러 법적으로도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그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허락한 이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가 이번에 재선이 됐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은 아마 계속 이제 또 허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네.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와 또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보림 기자. 네. 이번에 동성애 축제를 마련한 측이나 이에 반대하는 교계 측을 모두 만나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네. 동성애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겠다는 의견과 그리고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겠다는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한번 각각 들어보시죠. 그 퀴어문화축제는 그 성소수자들의 문화 콘텐츠를 좀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성소수자의 사연의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플랫폼이에요. 문화 콘텐츠를 같이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와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저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고 그 현장이 퀴어문화축제라고 해야겠죠.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문화 콘텐츠를 네. 드러내고 그렇죠. 가시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이 정상화인 것.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고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나 또 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역시 비정상, 즉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들을 개최하는 것이다. 교수님, 네.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선진국 사례도 사실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될 때 많은 국민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프랑스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때도 프랑스 국민들은 그거 뭐 자기네들이 좋으면 하라고 하지 뭐 굳이 나서서 반대할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동성결혼에 적극적인 지지적인 교육을 배우는 거 네. 그걸 또 넘어서서 동성결혼을 허용했으니 우리들에게도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체외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라. 근데 유럽에서 체외 수송이 매우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 의료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뒤늦게 프랑스 국민들이 모여서 파리나 리옹에서 10만이 넘는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나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다시 뒤집은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마지막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와서 닿을 때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세금의 문제에서 다른 그때 뒤늦게 이제 반대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계몽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무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내 성도는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교회와 동성애자들과의 어떤 논쟁에서 교회가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뭐가 진리인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어느 쪽에 더 설득당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한국교회가 꼭 책임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주일학교 공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2조 공과 가운데 꼭 한 주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성경적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진보적인 교사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우호적인 강의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예수 믿는 학부모들이랑 서로 적이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올바른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성경적 성윤리를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올바른 윤리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오히려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로 지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와닿는데요. 네. 그러려면 이 동성애의 문제나 부작용을 적절히 홍보하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이런 것들에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프로젝트를 해나가든지 아니면 분과별로 어느 쪽은 국민 홍보 이 교육 쪽을 맡자 어느 쪽은 어느 교회나 그 중심이 된 또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기독법률단 육성하는 쪽으로 가자. 어느 쪽은 언론, 미디어, 문화 쪽을 막자. 어느 쪽은 다음 세대 교육을 맡자. 이런 쪽으로 서로 특화를 해서 하면서 네. 서로 보호하면서 이렇게 힘을 합쳐나가면 전 국가적으로 잘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전략과 연합이 필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적극적인 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요. 네. 우리 김보림 기자, 네. 교회 성도들과 또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C채널 방송 보도국과 애써 기도운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여론조사 공정이 참여해 3천여 명의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며 동성애에 관한 생각과 퀴어문화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90% 이상의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동성애의 찬반을 넘어 퀴어문화축제 제가 서울 광장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VCR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학생들이 그 말에 솔깃해서 동성애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꼭 깨우쳐야 되고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데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게 유해한 이미지라고 삭제되었다고 그런 사례를 봤었거든요. 다시스럽게 입고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그런 페스티벌을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 어떤 그런 그 취향적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 뜻을 처음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취향으로 여기고 있더라. 이건 절대 취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축제라고 하면서 남자의 성기를 본딴 뭐 이렇게 팬티, 속옷 같은 거를 팔거나 그걸 팔면서 자신들의 후원금을 모금한다라는 식으로 모은다고 하고 성적인 것들을 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와 인권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세계의 현실을 보면 지금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런 동성애 문제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를 한 240개 국가 정도로 본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25개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또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한 80개 국가쯤 됩니다. 그럼 양쪽에 한 이도 저도 아닌 중립지대의 나라가 한 130개 국가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진국들이 잘 살면서 이게 이제 성적인 문란도가 막 넘어지면서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의 그 리더십을 이루고 있고 언론 문화를 이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마치 동성애 합법화된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경향을 보면 자기만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합법화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지금 지목해서 많은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의해서 압박에 쓰러질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우리 혼자만 거룩할 수 없다. 전 세계에 건강한 거룩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올해는 10월 달에 10월 11일, 12일, 13일 국회에서 이틀 컨퍼런스하고 이번엔 가능하면 이제 더 좋은 공공장소 같은 거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행사를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는 50개국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네. 이 세계적인 추세를 25개국이 중심적으로 막 몰고 가지 않고 이제 한국교회의 지금 역할은 우리만 자신만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길게 볼 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와 세계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계가 힘을 합쳐서 이 동성애 문제를 막아내는 영적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가 오랜 시간 원구성도 못한 채 식물국회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리 싸움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승적인 협상안이 나와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